새로운 걸 배우니 실력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는 아이들. 고등학생인데 야자 하루 빼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취미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되게 취미 활동으로 정서도 좀 발달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년간 배우고 있다는 플룻. 아이들 꽤 수준급이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한 13가지 정도가 되는데 13개요? 네, 그 한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면은 최소한 3년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그림이면 그림 또 뭐 플룻이면 플룻 탁구면 탁구 항상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소프트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배워오다 보니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셔갖고 이제 학교 대표 된 거예요. 학교 누가 대표가. 학교 대표야? 우리 김찬영 군. 4년간 센터에서 배운 실력으로 시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갔다는데요. 아 저기 뭐야 우리 현막이 자격증 뒀다고. 무슨 자격증 있어요? 컴퓨터 센터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으로 자격증을 딴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지, 글도 잘 쓰지, 컴퓨터도 잘하지. 우리 찬영이는 또 수학 경시대에 나갔지. 탁구대에 나가지. 또 탁구대에 나갔지. 역시 서민 최고다, 진짜. 선생님의 아이들 자랑이 대단하신데요. 선민 아이들 세상 지역 아동센터인 대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자원봉사 선생님들만 무려 80여 명.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46 빼기 8.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 왔어. 아이고 우리 두 딸들 왔네. 두 딸들. 어? 아이고 날씨 좋은데 오늘 잘 지냈어? 학교에서? 네. 아이고. 이곳 센터만의 아주 특별한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엄마들. 저는 최영락 엄마예요. 예. 저는 김천영 엄마입니다. 홍성연 엄마예요. 아, 성연. 홍성연. 엄마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원래 처음에 취지는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데 오다 보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내 아이다라는 생각에 공동체처럼 이제 마을 서로 이제 부모님들끼리 잘 이렇게 협조하는 아주 멋진 케이스죠.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아무리 잘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빨리 오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부채 만들기를 할 거예요. 아이씨. 오, 누가 바람 제일 세게 하나? 오, 한번 붙여보는 거야. 오, 시원이 잘하고. 야, 잘한다. 검은 물감 해주실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매일 센터에 찾아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어머니들. 벌써 1년이나 되었다는데요. 마치 친엄마와 아이들처럼 정감이 넘칩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오, 잘했어요. 선생님, 저 머리가 어지러워요.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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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들은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재미거리를 찾습니다. 친구들아, 즐거운 요리 시간이다.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는 수업. 오늘 요리 수업은 어떨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빨리 먹고 싶어요. 먹어. 햄 얹고 그 다음에 토마토 얹고 그 다음에 양상추 얹고 이렇게 얹으면 돼요.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어머니들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처럼 안전한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리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어머니.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에 보람은 배가 됩니다. 요리 수업을 하고 그거를 간식으로 먹으니까 아이들이 직접 만드니까 안 먹는 것도 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 야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넣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요. 흘리지 말고 조심해서 먹으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자상한 보살핌이